안녕하십니까. 융합전자공학부 임재생입니다. 7주간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. 발표는 함수, 미분, 삼각함수 순으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함수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.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정유역이고 집합 Y에 있는 원소들이 공유역이자 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fx1 값과 fx2 값이 같고 x1과 x2도 같으면 1대1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대1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진처럼 x1과 x2의 값이 다르고 fx1과 fx2의 값도 다를 경우 1대1 함수이며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함수의 경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함수에는 1차 함수, 2차 함수처럼 n차 함수들과 항등함수, 상수함수, 상수함수, 로그지수함수, 삼각함수 등 많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. 각각 함수들마다 정의역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며 삼각함수들처럼 주기를 갖는 함수들도 있습니다. 함수 중에는 다변수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다변수 함수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갖는 함수를 말합니다. 기본적인 함수는 그냥 y는 fx의 꼴로 변수가 두 개여서 변수 x, y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지만 다변수 함수는 z는 fx, y의 꼴로 변수가 세 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. 다변수 함수의 경우 x와 y의 값이 모두 달라지지 않는데 z의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. 다변수 함수는 전자기학에서 쿨롱의 법칙과 같은 물리학 수식을 수학적 함수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쓰입니다. 이제 미분으로 넘어가 보면 미분이란 즉 미세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. 평균 변화율과 미분 개수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평균 변화율은 사진의 기준으로 점 A와 점 B 사이에서 x 변화량과 y 변화량을 나타내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분 개수의 경우 평균 변화율보다 세세하게 나누어 특정 구간에서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입니다. 그리고 도함수는 앞서 말한 미분 개수에서의 a 값에 하나하나 넣기 힘든 것을 변수 x로 두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기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 연속 함수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속일 뿐만 아니라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와 같아야 비로소 미분 가능하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예시로 y는 x제곱과 y는 절대값 그래프를 보자면 y는 x제곱 그래프는 연속하고 좌우 미분 개수가 같아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y는 절대값 x의 경우 연속은 하지만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평균 변화율과 미분 개수를 사용하는 가속 카메라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슈퍼컴퓨터로 기상 예측을 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미분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으로부터 본 삼각형의 함수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.
제일 긴 변을 빗변이라 하고 나머지를 높이와 밑변으로 말할 수 있는데 높이와 밑변은 방향, 삼각형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. 각의 기준으로 이웃하는 변을 이웃변, 마주하는 변을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말합니다. 직각 삼각형 기준으로 직각 삼각형 기준으로 이변분의 대변으로 기준으로 사인은 이변분의 대변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변, 탄젠트는 이변분의 대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로 대변분의 빗변,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로 이변분의 빗변,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대변분의 이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보통 60분법처럼 90도나 180도 그렇게 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을 라디안을 통해 호도법으로 바꿔서 90도를 2분의 파이, 180도를 파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수각의 경우 삼각함수마다 정해진 값들이 있어 이 값들을 통해서 식이나 함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통해서 두 각의 합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각각의 것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들을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삼각함수 중 대표적인 사인 함수, 코사인 함수, 탄젠트 함수를 보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같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지만 탄젠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보다시피 삼각함수는 주기를 갖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삼각함수는 이제 곧 배우게 될 전자기학에서 전폭이나 교류와 천문학 등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관측하는 등 이것 또한 미분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함수, 미분, 삼각함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